아니, 사고가 튕겼어? 아니, 뭐 어떻게 맞으면은 사고가 튕겨? 작아서 안 보여, 씨. 안 나오네. 저 바샤 대피가 나올 텐데. 아이씨, 이발 자주. 아, 자식 돌았나, 진짜. 어디 맞은 거냐, 지금?
따자 하오네, 완전 따자 하오야. 얘도 광학계일까? 안녕 얘들아. 똥칠 세대? 숙사 하나에 똥칠 세대? 아씨, 핑 튄다. 티치 화재 1080p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될 텐데. 아니 뭐 아까부터 어디로 가는 거야 탄이 씨 뭐야 이거 와 자주 보시 아 너무하네 진짜 개백 한국인이냐 이거? 이거 씨가 어떻게 알고 블라샷을 쏘는 거지 이거 지금?
아군 전차 전복은 뭐야? 아, 씨발, 크람방인 풀피? 싸먹어야 된다, 이거. 아, 씨발. 아니, 안녕은 못해, 지금. 아니, 탄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지금? 아니, 이거 나 에임이 이상한가, 지금? 아니, 에임이 이게, 뭐야, 에임이, 진짜 에임이 아닌가? 이거 뭐지? 서버에 끄니까 이러네? 아, 너무 안 맞는데? 아니, 이거 에임이 이상한 거 같아, 지금. 에임이 이상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건 탄이 튀는 게 아니라 지금 에임이. 맞죠? 이거 뭐지? 잠깐만, 다시 한 번. 또 되네. 지씨발. 에임이 이상한데? 0점 조절 안돼 있네, 이거 지금. 스팟 딜만 2600이네. 아, 꺼져, 씨. 113이 좋지. 뭐라고 해야 되지? 나름, 헤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야, 화면 약간 지금 어둡나, 살짝? 좀 밝게 할까? 아, 씨발. 등 내켰네, 벌써. 쏴줘, 저한테 또. 이러면 될 거야. 이거 왜 육감이 안 꺼져? 아니, 아군 애들이, 아군 중령들이 라인을 넓게 퍼져가지고 시야를 따야 되는데, 안 하니까 얘네 중령이 그냥 깝치고 다니잖아, 앞에서.
원래 이게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지금. 이런 애들. 그러니까 140이 낮은 제대로 들어가던가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쭈르륵 따라가는 거야. 여기 앞에 아휴. 야, 차에 철키 하던가 강제 스팟을 해주던가. 저 진작에 할때 헤비들 씨발 다 두드려 맞고 있다가 이제 가고 있고 씨. 패트는 또 저기 있냐? 아니 씨발. 여기 있었구나. 와, 이걸 쏴, 자주포가? 어메이징. 이걸 왜 쏴? 존나 무섭네, 씨. 개새끼 축격하던 새끼 이리 와 씨. 크림네 어디 갔냐 이거?
아휴. 몇 승이냐? 1승, 2승, 3승. 3연승이네요, 3연승, 현재. 뭔가 의도치 않은 3연승, 좋아요. 잠시 화장실. 아아 왔습니다. 와, 상대방이 마우스 두 대네. 예, 숙청당하면 저렇게 메시지 삭제로 뜹니다. 아니, 이게 걸리면 어떡해, 씨발. 맞겠다, 이거. 안 쏘네. 쏘면 맞는 각이었는데. 걔도 흡수. 탄 어디 갔냐? 맞았다는 소리도 안 나는데 지금?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와, 마우스 샷 봤어요, 방금?
저 가능한 샷인가 저게? 아, 좀 도와줘라. 아, 아 도움 안 되노 씨발. 아, 또 도움 안 되노 개새끼. 한 대 맞아라 나한테 지금. 아, 왜 도움이 안 되노 옆에서. 어? 왜 이리 못하냐 옆에서 짜증나게. 아 저런 애들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런 애들이 없으면은 내가 씨발 안 깝치지. 어? 괜히 씨발 아군을 믿게 만들어.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아휴 씨발 병신 새끼 빨리 뒤져라 그냥 씨발. 죽어야지 빨리. 내가 아유 씨발 안 보냐 뒤에 씨. 아 아 짜증난다 진짜. 아 안 보냐 이거? 얘 보라고 이거. 아유 씨발. 와 뒤에서 쏘는데 못 뚫어 저것도. 아 병신. 차단 차단 차단. 와, 뭐하는 새끼들이냐, 이거? 병신들 뭐하냐, 이거 지금? 아니, 마우스 두 대를 못 잡아가지고 뒤에서 이러고 있어요, 지금. 시티어 타고 병신 새끼들이.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아휴, 지랄한다, 지랄해. 씨발, 50B랑 엑센츄리 병신 새끼. 야, 끝나고. 레이팅 한번 보자. 50B랑 엑센츄 이 새끼들은 분명히 개시 뽑기가 따로 없을 거예요. 그냥 얘는 뽑기. 얘네 둘은 뽑기고 WG120 얘는 얘는 굿버러지? 110은 굿버러지. 얘네들은 씨 뽑기, 만 뽑기. 딱 그 정도의 수준이 지금. 아니 뒤에서 저격을 씨발 허구한 날 몇 클립을 쏘는데 뚫지를 못해. 장 병신 새끼들 진짜. 뭐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어? 이런 새끼들이 10티어를 타니까 공방 수질이 개 씨발 병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사람 이탈하고 어? 점점 뽑기만 남고 서버가 그냥 병신인데. 야 3만 뽑기. 예 예 6천 뽑기. 한 새끼 어디 갔을까. 예 굿버러지 딱 맞추죠. 예 딱 맞췄죠. 그냥 XVM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씨발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아 이 새끼가 사람 새끼인지 짐승 새끼인지 딱 보여요 그냥. 예 보세요. 예 제가 말했죠. 만 뽑기 뽑기 두 마리에 굿버러지 하나라 그랬죠. 딱 맞추잖아 씨발. 어? 엑스붐이 필요 없다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이 새끼가 사람 새끼인지 보여요 저는. 예? 엑스붐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아 제발 부탁인데 승률이 50이 안되면 10티어를 타지 마세요. 9티어랑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팀이 무슨 죄예요 여러분들. 예? 팀원은 게임을 즐겁게 즐기고 싶은 건데 여러분이 팀에 있잖아요 9티어랑 10티어를 타고 급하면 뭐래도 집니다. 이러면은 또 우리
아저씨 뽑기분들 부들부들 해가지고 딴 방송 가서 뭐 얄땅 인성이 없네, 아 여기는 존댓말도 잘 쓰고 아주 좋네요, 하하 후원 받으세요 이러고 있고 씨발 아주 그냥 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한섭이 왜 망했어요 여러분들? 인원이 줄어서? 아니요, 뽑기 숫자는 계속 늘어났어요. 누가 줄었다? 위에 잘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은 거예요 한섭은. 무슨 뽑기분들도 줄었겠지. 근데 뽑기는 유입이 있잖아. 어? 근데 흔히 말하는 고레이팅들은 유입이라는 게 아 이게 싫어야 씨발야 그만 써. 아 거참 다들 게임에 목숨을 거셨나요? 그 니 같은 마인드가 문제라니까 씨발. 어 게임에 목숨을 걸진 않아요 여러분들. 게임을 즐기고 싶을 뿐인데. 예?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대전 게임을 이기고 싶잖아요. 어? 뭐 내가 뭐 어? 잘해서 캐리 해가지고 뭘 하든 아무튼 이기고 싶잖아요. 게임의 목표는 승리 아니에요? 패배가 아니잖아요 목표가. 내 마우스가 밀리지? 잠깐만. 근데 아군에 그러니까 아까 누구야? 테일폭스야. 너 씨발 너는 딱 마인드가 그거잖아. 어? 어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게임에서? 그거잖아. 어? 즐게임과 트롤은 다른 거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에 언급하는 걸 좋아하니까 딱 비유해 줄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 나는 지하철역에서 옷 벗고 춤추는 걸 좋아해. 뭐 팬티는 입고 아무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안 좋아해. 딱 봐도. 근데 그걸 너는 좋아해. 근데 너는 그걸 해. 지금 그거예요 딱 지금 씨발.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이거라니까 지금. 아시겠어요? 환장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이건 또 뭐야? 줄 거예요. 야 이게 맞네. 와 이거 또 맞았어. 나 때린다 나 때린다. 야 왜 이래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아, 야, 궤도. 궤도로 가, 이게 왜. 이게 상판을 때리면 뚫리죠, 예. 초탑 옆면. 예, 따자호. 이거 중국포가. 아마 크라이슬러가 앞에 그대로 있을 텐데. 네, 다 빼주고 떼십이 나를 보면 뒤로 뺄 거예요 아마. 아직 나를 못 본 거예요 얘는. 봤네요. 아, 아. 하, 또 시작이 너 빵자주 새끼야 좀. 안 빼는 이거. 들어와.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거기서 뒤 빼.
아, 중권, 아, 대륙, 아, 대륙 보시바, 진짜 이거. 아니, 이게 왜안 맞아? 대륙! 야, 씨. 새끼들. 볼 텐데 딱 나가면 보일걸요? 안 보이네. 차이나 넘버원 매치면 아 이거 진짜 맞는다. 팅. 안 쏘네. 이제 쏘네. 좀 반응이 늦네요 적군이. 야 우리 마오션은 왜 전진을 안 하지? 아 풀피잖아 거의. 이쪽으로 똥 치우러 가야겠다. 마오샤님은 여러분들 그냥 막고 들어가도 못 뚫어요. 상대방이 뚫을 게 없어 지금. 상대방이 빵 터져 많이 걸어요. 게임이 좀 약간 좆됐죠 또 지금. 좌측 열렸고. 아니 슈니컴들이 열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똥을 치워야 되는데 확실한 게 뭐냐면은 저 빵점 새끼 아 씨발 이런다니까? 안 된다 아이고야 안 된다 에속 터지는 거예요 진짜 에? 이 새끼들 똥 싸는 것도 보는 것도 짱나 죽겠는데 어? 빵 자준 나만 쏴 어? 아이씨 이봐 해치 빵 자준 장전이 돼 쇼부 쳐야 돼 이거 빨리 아, 좆됐네. 아, 씨발, 아. 새끼가 왜 여기 있냐, 이거? 백업 쳐! 아, 씨발, 내가 이 판에 빵 자주 20발을 맞았어, 거의. 20발, 어? 어? 나빵 자주 한 4클립인가 5클립 쳐맞았거든, 지금? 근처에 떨어진 거 합치면? 이렇게 게임을 해요. 뭐, 약간, 이랬는데, 뭐, 씨발, 뭐, 게임의 목숨. 나는 이런 개새끼들하고 게임을 하고 싶지가 않다고, 지금, 어? 좀 사람 새끼들이랑 하고 싶은데 얘 뭐냐고 이거 어디서 나온 원숭이냐고 이거는 어? 얘또왜 가만히 있어? 아이 아, 또 빼네. 아, 이 개새끼. 이거 진짜 다 차단해야 돼, 이 새끼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뽑기분들 보고 9티어 10티어 타지 말라 그러냐면은 이길라면요 여러분들 이길라면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이제 상대방을 이렇게 압도를 해서 잡아야 될거 아니야. 뭐 상대방 아군 10티어가 내가 상대방 10티어를 잡았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군 10티어가 뽑기면은 상대방 군맨한테 져요. 뭐 군맨이든 뭐 백군맨이든 아무튼 져 걔한테. 근데 아군에 뽑기가 둘이잖아요. 만약에 나 혼자에 뽑기가 둘이야. 상대방은 3명 다 백옷이라고 해봐요. 예를 한번 전적으로 들어줄게. 나 혼자 슈니컴에 뽑기 둘, 10티어가 3대인데 상대방은 3명이 다 백옷이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백옷을 가서 조질 수가 있어. 근데 나도 피해를 봐. 왜냐면 백옷이 방어하면 되니까. 지키는 포지션이니까 나도 피해를 봐. 뭐 아무튼 그렇다고 쳐. 근데 이 뽑기 둘은요. 백옷한테 아무런 기스도 못 내고 죽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대 백옷을 조지고 다른 라인을 똥을 치우러 가도 풀피 백옷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게 고레이팅들이 암 걸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솔큐 돌렸을 때암 걸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솔직히. 구태 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력은 사람도 아닌 것들이 게임에서 예의는 씨발 현실에서나 예의를 찾은 씨발 벌어지네. 야, 개고생해서 헤비라인 뚫어놓으면 뭐해? 중형라인 다 터져있고, 씨발, 마우스는 전진도 안 하고, 아, 맘복기, 씨발. 그니까, 뽑기분들이 욕먹는 이유는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게임하다 욕을 먹잖아요, 갑자기? 여러분들 화가 나죠? 어, 이놈 새끼 왜 나한테 욕을 하고 지랄이야? 이러면서, 어, 니 나이 몇이야? 이러잖아요. 욕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팀게임에서 팀을 캐리해야 돼, 고티어 타고서 걔 씨발 똥지랄을 하고 있으면은 아군한테 똥칠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어요? 아군한테 똥칠을, 이미 여러분들은 아군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이 열받아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만판이면은 뉴비 옛날엔 뭐 몇천판 이랬는데 요즘에 만판이면은 이제 뉴비 탈출했다 뭐 이러지? 만판? 그러니까 재방송하면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9티어, 10티어 타지 말고 최대 맥시멈 8티어까지 탄 다음에 자기한테 어울리는 라인 탱크를 찾 연습을 하라고 우선 나도 씨발 8티어 몇천판을 타는데 뽑기가 뭔데 씨발 8티어를 자격으로 넘겨요 도대체 근데 이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강제가 아니야 10티어 타고 싶으면 타 그리고 공방에서 저한테 쌍욕 먹던가 뒤통수 한대 후려 맞으면 돼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유예요. 이기고 싶으면은 제가 말한 대로 하세요. 이기고 싶으면 게임의 목표를 이기고 싶다. 이거로 잡고 싶으면은 하세요. 질 게임이랑 아까 프로도 얘기를 했는데 질 게임이랑 트롤은 다른 거예요. 지금 마음 뽑기 흔히 말해서 40%분들이 하고 있는 건 트롤이에요. 트롤이에요. 저는 질 게임에도 승률이 60% 밑으로 안 내려가요.
매출 게임이랑 트롤은 다릅니다. 1,500이네, 1,500. 당연히 게임 처음 하면 못하지. 어? 근데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무리 예, 손가락만 달려 있으면요, 여러분들 제 방송을 보시면은 전 이거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방송 보고 확실하게만 하면은 100웃 이상 가요. 제 방송을 보는데 100웃이 안 된다면은 아직 여러분들 마인드를 안 고친 거예요. 크라켄 안녕. 초밥 먹었지. 오늘 홈플러스 가가지고 초밥 샀어. 맛있더라고. 먹을만 했어, 그래도. 오늘 내가 홈플러스 가서 직접 초밥을 사와가지고 먹어가지고 지금 멘탈이 이 정도로 버티고 있는 거지. 곧 터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데, 30개짜리.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은, 가끔, 제가 강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뽑기 분들을 까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쌍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린 게 있는데, 그 영상들에 보면은 항상 비추가 많아요. 비추가 많아, 항상 그 영상들에. 아니, M60 돌았어? 안 꺼져? 내 똥실 올라가면 니네 죽는 거예요. 다시 떨어지는 순간 올라간다. 타이밍이다. 이러면 급해서 쏘거든요, 얘들. 급해서 쏘거든요? 스티비는 쐈고, M60 안 쐈고. 이러면 각이지. 아, 같이 와줘야지, 똥치. 아, 타이밍 못 잡네. 야, 2포가 일로 오네. 엠지꼬 했지. 야, 좋됐다. 이거 뭐냐? 제정신이야? 제정신이야? 막어, 어떻게든 막어! 아, 좋됐다. 이거 잠깐만. 보안각 이걸. 이러면 이 옥만쪽으로 헐다운 되거든. 든! 아, 씨발, 좋됐다. 야, 뭐야, 이게 안. 아, 뭐야, 궤도가 안 끊기네, 이거. 씨뿔아. 아, 이거 똥칠이 너무 못한다. 내가 지금 라인전의 문제는 얘예요, 얘. 똥칠이에요. 그러니까 E5랑 스티비랑 존나 뚜뚱이 맞으면서 버텨 주던 건데, 똥칠이 소극적으로 하니까 얘들이 들어와서 똥칠 때리는 게 아니라 얘를 때려요, E5를. 그러니까 라인전이 여러분들
라인전이 신기한 게 뭐냐면은 같이 라인전을 하다가 뭐내 옆에 뽑기가 있어요. 뽑기랑 같이 라인전을 하고 있어. 이러면 누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죽어요, 내가. 왜냐면은 뽑기가 라인전을 하면은 상대방한테 위협이 안 돼요. 상대방이 그래서 얘를 안 봐요. 자연스럽게 얘를 안 봐요. 아이디가 이거였나? 아이고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엔 정상 같죠, 이거. 승률 50%, 뭐 9000판, 만판 조금 안 돼가지고. 뭐 잘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거할수 있지. 자, 봅시다, 한번. 똥치의 승률 40%대. 8티어는 뭐 승률이 50%대 나오는 것도 있어. 뭐 승률 아니면은 숙삼도 40%대네. 좀만 더 내려가 볼까? 분명히 이 사람도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숙청 55% 잘하잖아. 이 사람은 여기서 연습을 더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랑 8티어 사이에서 원래는. 근데 지금 보시면 판수 보세요. 몇십 판좀 알아봤자 200판 넘겼죠? 9티어 100판 넘겼죠? 예. 얘면 아군이 어떻게 된다? 예, 피똥 싸는 거예요, 그냥. 저런 놈들 데리고 캐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상대방한테 줘야 돼요, 위협을. 그러니까, 아까 똥칠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똥칠은 분명히 보안각이 제대로 안 나오긴 해. 근데 이빨부를 좀 보호할 생각이 쥐똥만큼이라도 있었으면은 얘가 장전이든 뭐든 탄에 맞아 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똥칠이 홀다운을 하면 일방적으로 하부폰이 안 들려. 상판은 각주면은 상대방을 이렇게 정면을 쳐다보면은 상판은 안 들려.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면은 상대방 홀다운을 할 애들이 똥칠을 쏘긴 쏴야 되는데 쏠 데가 없는 거야. 근데 똥칠이 좀더 나오면은 이제 하부를 때릴 수 있어. 그 사이에서 와리가리만 해줘도 이빨부가 저렇게 안 두드려 맞아요. 원래는 스티비랑 그렇게 하면 안 두드려 맞는다고. 이빨부 어딨어? 이거 봐, 피똥 쌌잖아 지금. 맞은 거 보세요 지금. 에? 오늘은 113 특집이기 때문에, 예, 이것만 타고 끌 거예요. 야, 차라리 던지는 뽑기가 낫지. 가만히 있는 뽑기는 진짜 답도 안 나옵니다. 차라리 던지면은 아군이 이용을 하거든? 차라리 던지면. 근데 그냥 뒤에 이렇게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자꾸 처음 맞았어, 벌써.
아마 뭐 아이스일 텐데. 아, 이게 핫한 나냐, 씨. 야, 416 키 작은 거 봐, 씨. 은핑. 중국산 이러니까 고레이팅이 암에 걸리는 거 여러분들 알겠어요? 씨발 자주포 존나 쳐맞아가면서 개고생을 하고 라인 뚫어놨는데 거기서 웬 뽑기들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나한입 나한입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암 걸리는 거죠. 아니, 궤도가 한 방에 안 나가? 야, 밀지 마라. 밀면 안 된다, 이거.
글쎄, 오늘 아직까지 뭐 후원받은 게 없어서 이제 월탱 끌것 같은데, 막판하고. 그렇긴 왜. 오늘 배그는 그냥 솔큐 돌릴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주 없네. 안녕히 있더라. 야이 미친 씨. 떼기 잠수인가 저거? 하이? 아니 씨발 주포를 쏴서 나가게. 애들 왜 이러냐 이거. 왜 그래? 떼기 잠수인가? 구분이 안 되네? 잠수일까 저거? 잠수네? 잡겠습니다. 맛있성. 아, 근데 불 진짜 안 난다. 엔진만 내댄데, 지금. 적당한 시기에 후원, 적당한 금액, 적당한 멘탈 회복, 적당한 시간 연장 질팽하세요.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아, 1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아. 아, 월탱 더 할까요? 예.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 이게 뚫리네.
자본은 언제나 옳다. 아 뭐야 안 끝났었네? 야 뭐야 나 끝난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 있었네. 더 한 발 더 쓸 수 있었는데. 아무튼 조이 웹립 1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이고 멘탈이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아, 1, 2, 3, 뭐 중간에 뭐가 있다고? 그렇지, 후원 받으면 기분 좋죠, 여러분들. 아니, 싫어야? 아이씨 핑 튄다 핑 튄다. 큰일났네 이거. 하필 컨커러냐? 큰일났다. 그나마 뒤치로가 저기 들어가지고 있는건데. 아, 딱 맞았어, 씨. 쏴봐, 씨. 야, 컨코로 맞박 안 뚫리네, 예포로. 나 해치 뚫렸어? 15,000원 후원하고 보니 뭔가 빠진 느낌이 만원 채울게요. 오래 안 하셔도 됩니다. 적당한 아. 월탱 수명 연장의 지름길.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데스. 자 이거 튕길 수 있나? 아. 못 튕기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 이러면 내가 잡지 민댓만 안 뜨면 지금. 아니 킹타한테 라인전이 저? 뭐 허벌이야 이거 탱크가. 이건 또 뭐야. 저리 안가?
같아. 라이트 쓰고 있나? 쏴! 야, 그릴레다. 큰일 났는데, 이거. 100피 몸대에 빨리. 예, 100피 몬델 생각 없죠, 지금? 이리 봐야지, 뭐. 112, 골탱 탈만 합니다, 여러분들. 딱 113, 113 연습할 거면은 골탱 112가 딱이지. 아주 제 기억이지. 있을 텐데. 에라 이포야. 유유히 들어가는데 그릴래? 지금 만지로 갑니다. 카나봉 사망. 좋구요. 승률 얼마 나왔지? 1승, 2승. 그래. 내겐 자격이 있지. 시청료 배그도 재밌지만 땅크 타는 얄땅이 제일 멋있다. 아이고 달마님 시청료 감사합니다. 사실 113이 여러분들 헤듬 연습하기에 좋아요. 오늘 113 특집은 여기까지 하고, IS4 특집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IS4 특집. 티타임 활용하는 헤비 중에서 굉장히 좋은 탱크 중 하나예요. 자, 헤비. 오늘은 유튜브에 영상이 두 개 올라갈 수 있겠네요. 멘탈이 좋으면은 113 특집으로 하나랑 숙사 특집으로 하나. 113 특집은 예, 욕설이 좀 많기 때문에 E4랑 IS4 중 뭐가 좋나요? 숙사요. E5는 조금 함부로 갔지. 딱 함부로 갔지. 딱 이걸로 표현이 돼요. 함부로 갔다.
아군, 이거는 좋은 선택이 아닌 게 뭐냐면 지금 상대방 픽이 중형이 많고 구축도 많아. 응? 근데 중형 많고 뭐 아이스포 숙7, 이파이브, 57. 그러니까 약간 헤듐으로 쓸수 있는 애들, 중형 따라갈 수 있는 애들도 좀 있지.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쟤네 중형이랑 헤비랑 헤듐이 합쳐가지고 왼쪽으로 이렇게 쭉 밀고 내려오면은 얘네 다 죽을 거예요, 아마. 막기 힘들걸. 자주포가 없어서 약간 변수가 될수 있는데, 아군의 E3 때문에 봐야겠지. 적군이 좌측 오리는 또 아닌가? 140이 여기까지 왔는데 스팟이 안 뜨잖아요, 지금. 조끼방? 조끼방인가 이거? 아니야, 이게 좌측 몰빵이 아니라 조끼방일 가능성이 있어요. 숙사는 버프 안 해줄 것 같은데. 나쁘지가 않아, 숙사 괜찮아. 숙사를 버프하면은 할 만한 게뭐 DPM 살짝 올려주거나 아니면은 딱히 고칠 게 없는데 숙사는 그냥 DPM? 아니면 뭐 주포 부분? 딱히 건들 게 없어. 아, 씨발, 걸렸다, 이거. 우라! 트러블 때문에 죽겠다. 숙사 특집은 안 하는 걸로 배그 합시다. 배그 합시다. 배그 합시다. 배그 특집.